이어지는 또 하나의 단서는 사진. 세 종류인데 턱이 그 백조? 닭털은 아닌 것 같아. 닭털은 아닌 것 같아. 보들보들 약간 이렇게 그 촉감이. 강아지 아닌가? 강아지. 강아지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이 안 나오죠. 정답을 찾기 위해 방문한 곳은 춘천. 이곳 농가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 흰색 털이 복슬복슬하네요. 친구들인가요? 거기에 꽃 비호하는 울음소리까지 잘 찾아온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윤숙 대표님께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좀 특이한 게 생긴 것 같은데 뭐예요? 아, 얘네는 닭이 아니라 백봉 오골개인데 머리털이 하얗게 솟아있어서 백봉 오골개라고 합니다. 흰 백에 봉황새 봉! 깃털이 하얗고 봉황새를 닮았다 하여 붙은 이름인데요. 언뜻 보기엔 일반 닭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반전 매력을 지녔답니다. 얘네 막 쪄요. 속살이 까만 게 보입니다. 오, 까매요, 까매요. 오골개는 속살도 까맣고 뭐든지 다 까매요. 겉은 하얀데. 그리고 얘네는 일반 닭은 발가락이 4개인데 오골개는 발가락이 5개고 1년이 되면 발가락이 6개가 어머, 완성이 됩니다. 약 5,500평의 대지에 백봉 오골개를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무려 약 10만 마리의 녀석들이 자연에서 맘껏 뛰돌며 먹이 활동을 즐기고요. 산 속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얘네는 흙목욕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흙목욕도 하고 바닥에 이제 뭐 지렁이도 캐먹고 자연스럽게 뛰어놀으라고 풀어놔도 합니다. 자유로운 영혼 백봉 오골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졸지에 숨바꼭질 한바탕하는 이 PD. 네. 어디 갔어요?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오. 촬영 혼을 불태워보지만 단 한 마리도 쉽게 얼굴을 내어주지 않네요. 오골개들이 엄청 빠르네요. 엄청 기가 세고 활기차죠. 피디님 땀 흘리신 것 같아요. 마당에서 수컷들이 한바탕 뛰어놀고 있을 무렵 암컷들은 산란의 시간을 맞아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미안해. 백봉 오골개는요, 일반 닭에 비해서 산란율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요. 1년에 100개 안팎의 알만 낳는다고 하니 귀하게 대할 수밖에요. 일반 알은 이제 매일매일 낳고 얘네는 3, 4일에 하나밖에 낳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양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그 뛰어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풍부한 백봉 오골개 달걀. 특히 면역력 향상에 좋은 시알산 성분이 일반 달걀에 비해 무려 11배나 높다고 합니다. 오골개라는 노른자의 함량, 그 비율이 흰자와의 비율이 80대 20으로 되어 있어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고소하고 얘가 그 밀도가 높아서 네, 꽉 찬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노른자 좋아하시는 분들 더 좋아하시겠어요. 네, 체감이 잘 안 되시죠? 네.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드리기 위해 진행된 비교 실험. 노른자의 밀도가 얼마나 높을지 과연 그 결과는? 20개를 채 버티지 못하고 풀어지는 일반 달걀 노른자. 반면 아직도 뽕긋한 백봉 오골개 달걀 좀 보세요. 밀도 차이 인정! 백봉 오골개 달걀의 승리입니다.